KBS 성경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환 목사고요. 안녕하세요. 김성경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예전교회 여러분들 정말 멋있네요. 아니 정말 이 기쁨과 어떤 희망과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정확히 느끼신 이유가 네, 네. 바로 이곳 네.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남양주 예정교회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반갑습니다. 네. 올해 그 예정교회 표어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멘. 아, 그야말로 정말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쁨과 희망이 네. 가득 찬 예정교회 성도분들은 네. 또 어떤 내 인생의 찬양으로 그 찬양들 신청해 주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성도님들이 신청하신 곡을 네. 먼저 환원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 하나님의 은혜로 미랄이요 비 준비하시니 임재 찬양 좋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좋아합니다 마라나타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입니다 제 기억엔 한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스님들이 자주 오셨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집사님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주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좀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보혈 찬양을 되게 많이 부르셨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식의 빠르고 이렇게 신나는 찬양 그런 찬양을 드리면 되게 마음이 기쁘고 되게 우울했던 마음이 되게 즐거워지고 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렸을 때도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둘째 아이가 이제 6개월 됐을 때 남편 직장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 이제 살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교회에 이제 예배 반주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목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거의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거의 누워만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에다 목보대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 다 고백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찬양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집에 올 때 그 찬양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가대실에 연습을 하러 왔고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정말 연약한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를 함께해 주셔서 그 어느 날보다도 뜨겁고 감사한 반주와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같이 그래서 그때 성가대원분들이 같이 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잘 맞췄고 그리고 나서 저는 목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 목이 안 아프게 됐어요 저희 집은 불교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그냥 익숙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혜란이는 불교기는 하지만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가정예배를 드려. 근데 나 한번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라고 초청을 하셔서 제가 그 집에 가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제가 큐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찬양이 그냥 고백처럼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네, 그 대목이 딱 나오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깨끗해지는 그 마음으로 다시 되면서 요 마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구절이 딱 나올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지워내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제 인생 찬양곡인 마라나타를 신청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를 신청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신청합니다. 박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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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자 이제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의 네. 내 인생의 특별한 찬양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분은 또 오늘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로 나와주신 분이세요. 네. 28년여간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시다가 네. 주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세게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김규향 집사님이시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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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예전교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예전교회 김규향 집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규향 집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 우리 집사님 네. 많이 힘드신 또 인생의 순간순간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세상과 다른 아니 세상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았고 알코올 중독 걸려서 이제 가족들 모두에게 너무 힘든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 알코올 중독이 제가 아무리 의지를 해도 네. 고쳐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술이 없으면 이제 하루라도 살 수가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온갖 집안에 다 술이었고 이제 딸하고 엄마는 너무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러 이제 차를 탔는데 내리막길이었는데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네. 악셀을 밟아서 그 차를 세 대를 다치고 예, 그 정신을 잃은 정도로 이제 됐는데 그 순간 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이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눈을 떴는데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온 눈을 떠보니까 이제 이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모여 있었고 네, 차는 그 자리에서 폐차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만나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이 이렇게 나눠주시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그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용기 있는 고백을 나눠주신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부탁을 네.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절망의 순간, 사실은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어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집사님. 어떤 위로가 있으셨을까요, 이 찬양으로? 그때 이후로 제 사고 난 이후로 갑자기 새벽 예배랑 저녁 예배가 나가고 싶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새벽 저녁 예배를 가는 중에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건져 주시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 가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김규영 집사님의 달라진 모습 우리 가족들은 먼저 느껴졌겠죠? 자, 가족들이 또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몰래 저희가 가족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깜짝 인터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규영 씨 남편 노병수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김규영이라는 집사님의 딸 노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규영이 엄마입니다. 엄마 이옥순 권사예요. 아내는 서로가 좀 늦게 만났어요. 회사 직원 소개로 해가지고 만나서 불꽃 튀는 감정은 아니고 서로 좀 애잔하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는 제가 좀 사업을 했었고 이제 아내는 이제 옷가게를 했었는데 좀 술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신혼 때부터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있어가지고 아내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걔가 어려서부터 참 악착같이 살으려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해서 저기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디 가든지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는 애도 안 보여요. 그냥 애도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이뻐하던 딸을 갖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진짜 불안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계속 술을 드시고 계속 집을 나가고 그러시니까 좀 힘들고 원래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특히 아인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서로가 저도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뭐 우리들은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고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를 계속 예정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술을 끊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필요로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완전히 변해갔고요. 딸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그래요. 귀향아 엄마야
사랑하는 딸, 우리 딸, 정말 네가 지금 변화가 돼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아인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행복한 날이 있다고 봐.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해. 아이는 엄마 사랑해. 엄마 이제 가족끼리 같이 가정예배도 매일 나가고 새벽예배도 같이 나가면서 하나님 더 잘 믿자. 엄마 사랑해. 아 참 집사님이 이렇게 큰 용기 내주셔서 네. 사실 이 현장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거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일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과 또 귀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 그 인생의 찬양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이곡은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사역자 조수아 집사님께서 귀한 고백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고요. 집사님도 고맙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저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방송이 갈 수 있으니까 저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시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CTS의 사역들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동역을 해주신다면 전파를 타고 또 인터넷을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많이 동참, 동역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네. 모실 분은요. 네.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또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분이십니다. 오승근 집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예, 네, 집사님. 예, 네, 저는 글로리아 성가대 총무를 맡고 있는 오승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분들 소리 질러. 아, 뭐 전교인이 다 글로리아 성가대예요. 와, 함성이 엄청난데요.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이 어떤 곡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저도 좋아해요. 아 예.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찬양이 또 이렇게 인생의 찬양이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고3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서 이제 이 찬양을 듣게 돼서. 그때 이제 제 인생 찬양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 살 위 형이 있었습니다. 한 살 위 형이 사실은 이제 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명 좀 놀았다 일진 그쪽에 좀 섞였고요. 사고도 좀 많이 쳤습니다. 예, 사고도 많이 쳐서 이제 뒷수습 한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고3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형이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체육대회를 했고 그 체육대회 때 오토바이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그때 이제 머리에 충격이 가면서 이제 그때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고요. 네. 왜 사고 났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형이 사고 난 그 자체가 저한테는 싫었고 물론 이제 부모님도 네. 이제 그 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 저에게 닥친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형이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형이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수련회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 왜 불평을 하고 있지? 나 왜 딴 사람들한테 다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비록 저 침상에 누워있지만 형도 있는데 왜 난 불평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수련을 갔다 와서 이제 정말 눈물로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형을 위해서 해결을 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 하나뿐인 어떻게 보면 형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형님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지내고 계시는지 저희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사전에 오승근 집사님 형님이신 오승일 성도님의 모습을 취재해봤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죠. 오늘은 쇼핑을 하러 특별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꼼꼼히 운동화를 고르는 오승일 성도님. 승일 성도님은 오승근 집사님의 형님입니다. 승일 성도님은 새 운동화가 퍽 마음에 듭니다. 신던 신발이 낡아 마침 새 운동화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화가 오래되기도 했고 신발 새로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쇼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이 좋은데요, 발이. 아, 발이 편해요? 네. 신으시고 뭐 하실 거예요? 운동해야죠. 운동 타고 막 런닝머신 달려야죠, 런닝머신. 새 운동화를 신고 재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오승일 성도님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갖게 된 뇌병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8년 전 꽃다운 20살. 갑작스런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던 오승일 성도님. 포기하라는 소견을 의사로부터 누차 들었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승일 성도님이 깨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갑상선 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마저 작년에 돌아가시자 승일 성도님은 이곳 복지센터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복지센터의 남자 숙소. 승일 성도님은 6명의 지체장애인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승일님이랑 같이 방 쓰세요? 네. 예. 쓰신 지 얼마 안 돼. 성경에 대해서 글씨, 성경에 대해서 글씨 쓰시더라고. 성경 잘하고 계십니까? 사고 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승일 성도님은 매일같이 성경을 써내려 갑니다. 승일 성도님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접속은 안 하네요. 접속이 안 하잖아요. 일수만 놀고 떡방에 나가서 놀 생각 안 하고 내 마음 편하고 아무것도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는 지체장애 시설인데 저렇게 생겼는데 오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장애와 이게 사고 났을 때 그거를 그 지체장애로 받으셨나 봐요. 전 지체장애만 오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오셨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같은 방 쓰시는 분한테 자기가 불편함을 당해도 불편하다 뭐 이런 말 안 하시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동생분이 형님이라고 모시고 오셨는데 형님 동생분이 너무 열심히 저희한테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마음을 쓰시고 동생분이 형님을 너무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형제분이 저렇게 하기 요즘 세상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너무 잘해주시고. 형이 보고 싶은 동생 오승근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길 아는 대로. 나 안 들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이 보고플 때면 언제든 이곳을 방문합니다. 형이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천천히.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이 형제에게는 소중하고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깨어나서도 의사 선생님 몇 번은 이제 그래도 힘들 것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가고 지금 이제 어떻게 그냥 보면 이제 멀쩡한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고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형이 없었다면 이제 저 혼자 있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결혼해서 있긴 하지만 이제 형제로는 형이 유일했을 거예요. 음악은 많죠. 챙기지 못하는 게 있네요. 그냥 툭 지나갔을 수 있는데 챙기지 못하는 그 책임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얘기를 못 나눴고 약간 싫어하던 형?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하는 형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릴 때 그런 기억이긴 하지만 좀 지금도 미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고 솔직히 제 욕심을 같이 있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빌어넣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나 혼자 그래도 거기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그 말이 너무 고마워.
그때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이제 여기 입수할 때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참 미안했죠.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형이 먼저 하늘나라로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형이 이제 혼자서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고. 감사와 미안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형제. 소박한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수사님 영상으로 저희 우리 형 얼굴 보니까 저희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두 분의 미소가 참 너무 행복하고 기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보시면서 또 오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네. 형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형한테 이제 가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형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면 형이 하는 말이 이제 야,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느님 다 알아서 하셔.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놀라면서 참 다행이다.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형이 됐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영상 보시고 오승일 성도님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지켜주시고 보여주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네. 오 집사님의 이 내 인생의 찬양곡을 네. 더 의미 있는 오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귀한 아름다운 맑은 영혼으로 찬양하는 CCM 시각장애인 그룹입니다. 네. 우리 에필로그 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찬양 한 곡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CTS 아주 특별한 찬양은 바로 그런 사연들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모실 네. 분도요. 네. 그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모실 때 큰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애 권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아, 권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정교회 권사 서영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내 인생의 찬양곡이 궁금합니다. 어떤 예, 곡이시죠? 애아빠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했고 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네. 곡 저도 너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권사님께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가정이다 보니까 일꾼들이 너무 많겠죠. 네. 근데 동네에 없는 사람들을 다 엄마 아빠가 다 초청해 갖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네. 저는 가난한 사람 뭐 불쌍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이제 그런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성장하고 23살 때 보훈병원에 봉사를 갔었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다리가 없고 네. 이제 허리가 척추가 나간 그런 분들이 누워 있고 휠체어를 탄 분들을 만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움터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결혼을 지금 했어요.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분이 그 남편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신랑이 나는 결혼 못한다. 내 이혼 가지고는 못한다. 네. 그러면서 그 어느 병원의 간호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휠체어를 타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갔는데 네. 시어머니하고 이제 남편 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합당한 배우자로 들어간 거죠. 와.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정말 뭐 저희도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네.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가 현실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분이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떤 분이셨어요? 애 아빠는 정말 우리 애 아빠가 정말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애 아빠를 만나고 결혼해서 바로 제가 예수를 알았어요. 아. 예. 그게 제일 자랑스럽고 네. 제일 잘한 일이라고 봐요. 제 인생에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송을 네. 예, 좋아하게 됐죠. 아니, 권사님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영애야,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아, 저도 그런 고맙다.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네. 자, 이러한 권사님의 모습 저희에게도 직접 적용해 보면서 제이미션의 하모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걸어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